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 하러 갔는데 그 시간에는 비가 소강 상태에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기도 시작하고 뭐 기도할 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올라와가지고 조금 쉬려고 좀 육신을 좀 눕혀봤는데 아유 이놈의 빗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하네요. 얼마나 비가 더울 건지 하늘이 그냥 먹구름이 꽉 비구름이 형성돼 있어요. 저기 북쪽으로 이게 구름이 올라가면서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. 많이 올 것 같아요. 호우주의보 내린 것 같아요. 비가 오면은 아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아니, 어제 불을 많이 떼서 그런가 막 방이 뜨거워가지고 잠을 뒤척였는데 새벽에 와서 좀 쉬려고 누웠는데 아이고 몸이 더글러글하고 좋긴 한데 비가 많이 오니까 저 안개가 산능성이 쪽으로 해서 타고서 올라가네요. 저희 원두막에 벌써 이제 비가 다 들이찼습니다. 오늘 출근길에 좀 불편하시겠어요. 제가 보는 하늘은 비구름대가 형성되어서 분주합니다. 아이고 이제 조금 비가 조금이라도 좀 멈춰야 애들 밥을 주러 갈 수 있을 것 같네요. 너무 많이 와요. 하루, 오늘 하루도 우산 잘 챙기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